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 바로 캠퍼스타운역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과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오피스텔은 바로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오피스텔의 1층과 2층, 3층까지는 지금 상가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상가에 지금 모든 가게들이 다 입점을 지금 해 있는 상태라 여기에서 식사,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술 한 잔, 또 학원, 이런 병원, 이런 상가들이 전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고요. 지금 편의점도 보이고 있고, 치킨집도 보이고 있고요. 카페도 보이고, 그런 제일 앞쪽에는 또 스타벅스도 지금 입점해 있죠. 스타벅스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곳이, 저곳이 이제 캠퍼스타운의 2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메리칸 타운 1차, 2차 아파트가 있고요. 1차는 입주를 한 상태고, 2차 아메리칸 타운 2차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길 건너에는 한진 해모로, 송도 성지 니벨로스 이런 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쪽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정문이 되겠네요.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은 총 6개 동 1230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총 2개 동 18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91제곱미터에서 141제곱미터까지 27평형, 35평형, 42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20평형에서 26평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55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5대, 용적률은 449%, 건폐율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16년 3월에 입주를 했고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그 외 컨소시엄에서 건설을 한 그런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2023년 1월에 올라온 6억 6천에 40층이 거래된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2023년 3월 매도 호가는 84제곱미터가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26평형은 매도 호가가 1억 8천에서 2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지금 주상복합 단지 안쪽으로 지금 제가 들어와서 걷고 있습니다. 단지 안은 지금 6개 동, 오피스텔까지 이제 8개 동이죠. 8개 동이 외곽으로 지금 서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넓은 이제 중앙공원과 중앙산책로, 여긴 분수대네요. 이렇게 중앙을 넓게 지금 해놓고 위축으로 지금 건물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 보이는 곳은 캠퍼스타운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네요. 국공립 캠퍼스타운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엔 실버클럽이 보이고 있고요. 이 지하에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런 시설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쭉 걸어가면서 지금 조경도 잘 돼 있죠. 걸어가면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올려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그 이제 송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 국제교를 넘어오자마자 좌측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높고 그래서 야간에 올 때는 이제 조명이 이쪽 조명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입니다. 이쪽에는 자그마한 그 연못도 있고 이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군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그 대중교통 지하철과 가장 가깝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도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뭐 한 1, 2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초근접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 옆에는 이제 연못, 정원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건물들이 이제 그 외측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건물들이 서 있고 중앙은 큰 그 산책로와 중앙공원, 중앙광장, 또 어린이 놀이터, 정원 이런 컨셉으로 꾸민 그러한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이라든가 또 가벼운 그 식사라든가 뭐 간식거리 또 카페, 치킨, 피자, 또 편의시설인 병원 이런 시설들이 이 상가에 모두 입점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살기 좋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천지하철 캠퍼스타운역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